민권센터가 지난 16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포럼을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주최하고 원광사회복지관 박진은 교무의 사회로 16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커뮤니티 포럼은 반이민 추세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과 뉴욕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일단 양당 간의 합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단 그 대규모 추방을 막는 일,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mass deportation, 그러니까 대규모 추방을 막아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다방면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체자 단속이 연방 차원에서 주차원으로 확대되면서 1년에 40만 명의 강제 추방이 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 단속으로 불체자는 물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하지 않으면 일단 추방 절차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없는 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불신 검문이나 수색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그 불신 검문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2년간 이민자 단속은 더 강화되고 추방 사태도 증가할 것이며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는 대규모 추방을 중지시키거나 대폭 삭감할 수 있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단 강제 추방을 중지시키도록 한 뒤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현재 민권센터는 양당 간의 합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백악관의 팬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민권센터 또는 뉴욕 이민자연맹에 연락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